쇼미더고민. 네, 안녕하세요. 쇼미더고민입니다. 자, 여러 가지 상담들 많이 또 주셨습니다. 다 한 주 동안 또 상담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지역별로 예, 수도권 또 좀 해달라 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수도권도 있고 서울도 같이 또 해가지고 상담 좀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편하게 좀 주시고 꼭 수도권 아니더라도 상담도 들어오면 저희가 뭐 지금 뭐 다른 지역들 뭐 충청도도 좋고요. 뭐 다양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. 문자 남겨주시면 또 상담 접수해드리겠습니다. 자,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동남아파트 분위기랑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. 내용입니다. 동남아파트가 좀 이거 연식 오래된 아파트를 좀 갖고 계신 게 아마 보유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분위기랑 전망 어떻게 좀 진행되는 것들 그다음에 가격 분석까지 좀 해드리겠습니다. 지도를 보면요, 동남아파트 위치 정말 좋아요. 제가 왜 좋다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매우 가깝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영등포 시장역에서 가깝게 위치해 있고 바로 밑으로 가면 남쪽에는 타임스퀘어 있죠. 그다음 영등포역이 있고 오른쪽 여의도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등포에서도 좀 상당히 좀 알짜배기 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. 이 영등포 시장역을 중심으로 남쪽 라인인데 북쪽은 이미 지금 호레나 그다음에 옆에 아크로타워가 들어와 있죠. 그래서 이 재개발 완성된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아크로타워가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 아파트로 대장주 아파트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위치에 특히 이 동남상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밑에 지금 큰 도로가 오목교 목동호대에서 쭉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그쪽 도로망이죠. 그래서 이 지나가다가도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. 서남부 이쪽 영등포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아직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로드뷰로 직접 찍지 못했습니다만 로드뷰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시세를 알아보면요. 일단 연식 1971년도입니다. 자, 1971년도에 8층짜리고 세대수는 60세대입니다. 자, 연식 자체가 일단 71년도 이제 뭐 개발을 무조건 안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할 정도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여야 될 지역인데 지금 네이버 운영 나와 있는 게 매매가 8억에 나와 있습니다. 83제곱미터고 8억에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전세는 워낙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9천만원부터 3억대라고 나와 있는데요. 자, 로드뷰를 한번 같이 갖고 와봤습니다. 일단 지나가면서 보면요, 이 동남아파트라는 게 보여요. 동남아파트에서 건물에 딱 이름이 생겼는데 뭐 잘 모르시는 분들 뭐 80년대 정도에 지어진 건물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, 71년도면 엄청나게 오래된 건물입니다. 참고로 이 세운상가가 68년도죠. 세운상가가 68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3년 차이밖에 안 나요. 준공년도와 그만큼 연식이 오래된 부분이고 이 내부를 가보면 이 동학 상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상가랑 아파트랑 혼재되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. 당시에는 우리 70년대 하면 영등포 그래도 어찌됐든 강남, 영동이라고 하죠. 영등포의 동쪽. 이 강남이 개발하기 직전에 내가 어쨌든 뭐 두 번째 도시가 바로 영등포 역할을 했다 보니까 그때 지어진 건물인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시세 같은 경우는 쉽게 풀어드리면 이겁니다. 자, 8억 정도의 매매가를 하는데 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뭐 파실 생각도 없으실 거고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권이 있다 보고 저는 여기는 좀 분석하기 오히려 쉽습니다. 왜 그러냐면 자, 동남이라는 이 동남 상가 또는 아파트 이게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바로 위쪽에 똑같은 비교 성산에 있을 수 있는 이 아크로타워가 이미 자리 잡고 있죠. 아크로타워 가격 시세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아크로타워 시세하고 뭐 비슷하게 가면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이 동남 상가가 조그맣게 개발된다고 하면 물론 가격이 좀 더 낮을 수 있을 겁니다. 아크로 타워는 어쨌든 단지가 그래도 있는 단지다 보니까. 근데 제가 볼 땐 이미 구역이 지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구역별로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크로 타워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로 볼 수 있는 포레나 주상복합하고 같이 되어 있는 이런 포레나하고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거는 뭐 8억이라도 뭐 충분히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서울시에 갖고 와봤습니다. 이 동남 같은 경우에는요, 1-11구역입니다. 영등포 루타운 1-11구역을 들어가고, 좀 막, 좀 잘 모르시는 분은 동남하고 루타리,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지금 나와있죠. 3구, 명신. 남서울 상가 같은 경우도 좀 규모가 좀 있는데, 같이 묶어 산다고 하신 분들 있는데, 이미 구역은 1-11구역이 동남으로 들어가고요. 1-12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루타리나 3구, 그 다음에 남서울 다 1-12, 2구역으로 보니까 구역이 좀
달라진다는 거.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뭐 서울시에서 나와 있는 걸 갖고 말씀드린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 상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조합설립 인가까지 나와 있습니다. 조합설립 인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에도 시세 지금 8억 정도로 나와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. 다만 이제 좀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투자 금액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7억 이상은 충분히 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현재 시점에서는요. 매수를 하더라도 전세값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치는 뭐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. 시간 싸움인 것 같고요. 제가 볼 때는 이 아크로가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해놨기 때문에 위치적인 부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시고 뭐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 가격적인 부분들 뭐 향후에 들어가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을 계산을 하셔서 들어가신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뭐 저는 뭐 1-11이나 1-12이나 지분만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하면 괜찮다.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